오후장 공략주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느새 이렇게 올라왔네요. 네, 아까는 괜찮았는데 관련 쪽으로 하나 기술을 말씀드리고 하나 싶고요. 기술이요. 네, 이 종목은 요즘에 또 시장에서 2차 전지 한때는 소재가 강했다가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이제 장비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미디어 데이에서 발표했던 게 거의 미국 북미 쪽에 공장을 6개 짓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SK 온, 이 배터리 쪽이죠. 이쪽도 북미 쪽 투자 강화한다라고 봤을 때 투자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바로 설비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장비 쪽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겠죠. 그런 쪽에서 이 하나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원형 각형 파우치형 이쪽에 대해서 모두 다 대응을 할수 있다. 특히 LG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파우치 쪽에 강점이 있었는데 각형까지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이 화성 공정 쪽 같은 경우나 또 이제 팩 조립 공정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 쪽까지도 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 급판 공정 쪽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2차 전지 양산 풀 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초기 공정이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말씀드렸듯이 모든 쪽을 다 대응할 수 있다. 국내 3사에 모두 다 납품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은 높은데 그동안 실적이 수주가 없다 보니까 미약하다 보니까 안 나왔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수주가 잘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를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도 이제 환경공단 관할 4개 권역별의 반납센터를 설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실적 변화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는 일단 57,500원대 밑에서 직전 고점대다 보니까 약간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 이쪽으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자로 좀더 이격이 벌려지는 특히 장기 횡보하다 보니까 탄력들이 조금 더 기대감과 함께 살아난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1차로는 65,000원대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수주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국면도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전 단계 쪽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손절가는 5만 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기술 계속해서 5호장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4.7%대 강세고요. 57,6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네요. 목표가는 6만 5천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 기술 이 종목을 봤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시장도 뭐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국면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뭐 반도체 뭐 조선 철강 자동차 쪽 보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를 봐야 한다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또 있더라고요. 어떠한 의견이 더 맞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모를 때는 아시죠? 바벨. 네. 저희가 그렇다고 그 타이밍을 다 쫓아가면서 매매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관련된 섹터 쪽에서 가장 좋은 거, 또 가장 또 펀더멘탈 뛰어난 거 공부하셨다가 그쪽을 고른 비중으로 들고 있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또 1월 달은 변동성이 클것 같기 때문에 또 대응할 수 있는 현금도 좀 두시면서 그래서 이 삼각편대를 구성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성장주에 대한 밸류가 아무래도 과거에 이만큼 줬던 부분들이 그 긴축이 빨라지면서 이게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오히려 시선들은 조금 더 어떤 경기 민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더 높다고 봐야 될것 같고, 게다가 중국까지도 변화가 또 계속 완화적인 시그널을 보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힘을 받고 좀더 이런 경기 민감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성장주 쪽을 봤을 때뭐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게 게임이랑 메타버스 쪽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좀 낙폭 과대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겠네요. 이런 경우에는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어제 종목들 패턴 보게 되면 그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급하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렸다가 이제 오늘 바로 또 반등은 나오죠. 근데 그럼에도 어떤 단기적인 충격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빠르고 또 V자 반등으로 나갈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급한 수급과 함께 정리가 됐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는 좀더 기대를 해야 되겠죠. 특히 뭐 얘기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효과도 이런 쪽에서 나왔다. 이런 네. 쪽에서 사모펀드 동향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사들의 어떤 기대감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여전히 또 이런 P2E 게임으로 게임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다시 정당한 밸류가 찾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하시되 과거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좀 위축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바벨 전략의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좀 낙폭과대를 이루었던 성장주 쪽으로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